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1차 수업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배우다 말았던 주어 동사 수일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학습지는 선생님은 PPT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봐야 돼요. 학습지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줬는데 그때 우리 주어랑 동사 일치시키는 거 배웠잖아요. 동사의 종류 있고 우리 같이 이 문장을 쭉 봐가지고 이 표를 채웠을 거예요. 네, 그 학습지를 찾으면 돼요. 그게 아마 5월 3주차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모든 반이 다 여기 표까지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이어서 잠깐 살펴보고 새로운 걸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습지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저번에 동사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비동사로 M, R, is가 형태가 있고요. 원형은 be예요. 그리고 뜻은 뭐뭐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조동사로 얘는 도와주는 동사여서 혼자는 못 쓰여요. 그래서 조동사는 이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걔네 두 개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류에는 뭐 can 할수 있다, 해야 한다, should, may 할뭐뭐 할지도 모른다, will 할 것이다, must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 동사라고 했고, 일반 동사는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별로 주어랑 인칭 또는 수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상관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주어의 인칭이나 숫자에 따라서 동사에 s나 es가 붙는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들을 쭉 봤을 때, 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인칭, 우리 기억나죠? I가 들어간 1인칭, 내가 들어간 거, 그다음에 2인칭, you, 너 또는 you, 너희들. 그다음 복수는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상관없이 그냥 숫자가 여러 명, 여러 개이다라고 하면은 일반 동사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딱 하나, 3인칭 단수, 즉, 너하고 나를 뺀그 우리를 제외한 세 3자에 한 명이 나올 때 또는 한 사람, 뭐 하나의 사물, 뭐한 마리의 동물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꼭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원래 형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는 그냥 외우면 돼요. I일 때는 am, 그 다음에 you일 때는 또는 여러 명 여러 개일 때는 동사 형태가 r이 돼요, be가. 그다음에 원래는 비가 원형인데 그다음에 나머지 3인칭 단수일 때는 꼭 비가 is로 바뀐다는 거 그걸 외우면 되고요. 조동사는 형태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형태를 쓴다. 그러니까 즉뭐 will이 나왔다면 will 뒤에 s 같은 거 붙는 거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배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시를 아마 안본 반도 있을 거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만약에 학생들이었어 students. 자, 그러면 이거는 다 학생들을 부르는 3인칭 복수 형태예요. 여러 명이면. 이게 S가 붙어 있다는 건 여러 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사, 원하다의 형태는 want에 뭐가 붙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러 명이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 개일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라고. 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가 어가 붙었으니까 한 명이란 뜻이죠. 그럼 이게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동사에는 s가 붙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원래 여기가 만약에 주어가 you라면 비동사 형태가 be가 are이 나와야죠. You are so lovely. 근데 주어가 he라면 3인칭 단수니까 is가 돼야겠죠. 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must wear 이거는 조동사죠. 해야 한다. 자, 얘는 주어가 should든 뭐 I든 we든 다 상관없이 항상 이 형태고 안 바뀌어요. 대신 중요한 건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여기 뒤에 갑자기 s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주의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의문문하고 부정문 만드는 걸좀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본인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건데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건 많이 들어봤겠지만,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일과, 문장 중에서 의문문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어는 항상 보통 문장에서는 주어가 앞에 있고 그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의문문은 이 순서가 바뀌면 돼요. 의문문에서는 주어가 동사보다 뒤에 나와요, 뒤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사실 비동사랑 조동사가 그 문장의 동사이다라고 하면은 의문문 만드는 건더 쉬워요. 왜냐면 그냥 주어랑 동사의 순서를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는 아까 뭐 행복하 아 러블리하다 있었죠? 자, 이 문장을 바꾼다 의문문으로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의 순서를 그냥 바꾸면 돼요. 앞으로 나오니까 대문자 is 쓰고 그럼 is lovely 붙이고 물음표 쓰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조동사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빈칸에는 여기를 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빈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면 일반 동사는 이렇게 비동사 동사처럼 자기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나왔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동사다. 그러면 혼자 못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 도와주는 게 누구냐? 바로 do나 does예요. 아마 여기가 빈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가 앞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꼭 do나 does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학생이 아까 원한다였죠? 뭐, 원츠죠? 쭉 이렇게 뒤에 내용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원츠가 앞으로 나오고 스튜던트가 뒤로 갈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냐면 동사가 맨 앞으로 못 나온 대신에 이 두라는 또는 더즈라는 동사가 자기가 앞에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는 이 원형이니까 여기는 한 명이죠.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에 es가 붙은 does가 도와줘야겠죠. 그러면 does를 맨 앞에 써. 그리고 나서 이대로 내려오면 돼요. 주어, 동사. 대신 중요한 거는 이 동사에서 s가 붙어 있는 이유가 아까 얘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이 s는 띄어줘야 돼요. 내려올 때는. 왜냐하면 이미 여기 does에서 주에 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인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에는 s가 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아까는 똑같이 했구나. 자, 예시는 이런 거예요. 뭐 is it lovely 해서 그냥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바꾸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러면 is he so lovely 하면 의문문 되는 거야. 근데 일반 동사, 이 필요하다는 동사는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아니죠? 일반 동사예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냐? 아까 선생님이 두나 더즈가 도와준다고 했죠? 근데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인 두가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은 Do I need her help?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의문문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가 주어가 쉬었다. 그러면 She needs 여기는 his로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었어. 그녀는 그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했어. 그럼 이때는 두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 3인칭 단수 여자 한 명이니까 더즈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두에 es가 붙은. 그 다음에 주어를 써. 자, 그런데 여기서 needs였지만 이미 여기에 es가 붙어서 3인칭 단수인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붙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 s는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우고 왔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한번 가볼 건데, 부정문 똑같아. 부정문도,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정, not 있죠?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 내용을 우리가 붙이는 게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똑같이 동사가 비동사거나 조동사일 때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비나 조동사 뒤에 not을 그냥 붙이면 바로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I am happy 했어. 제일 쉬운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비동사죠. 동사가 am. 그쵸? 그럼 그냥 여기다가 남만 껴주면 부정문인 거야. 이거 너무 쉽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조동사도 뭐 예를 들면은 뭐 will이 나왔어. 나는 will 갈 것이다. 어쩌고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조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not을 그냥 껴주면 돼. 뒤에다가. 너무 쉽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일반 동사일 때예요. 일반 동사일 때는 그냥 일반 동사 뒤에 not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 도와주냐? 아까 말했던 또 do나 does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간다를 해볼까요? 간다 어디에 썼어?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붙일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I는 1인칭 단수니까 그냥 두가 도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를 앞에 넣어. 그리고 not을 두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가 도와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돼야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정문 not을 붙이는데 이거는 동사가 be나 조동사일 때만 가능하고 얘는 그냥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do나 does가 도와줘서 뭐 don't 일반 동사 또는 does not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자, 너가 you should leave now 하면은 너는 지금 leave 떠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동사는 뭐냐면 해야 한다가 조동사가 나왔죠? 자, 이때는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쉬워요. not을 그냥 붙이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I played guitar. 자, 그럼 여기서는 나는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play가 연주하다 일반 동사예요. 그럼 not을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가 필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do나 does가 필요해요. 근데 I니까 do가 있으면 되겠죠?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를 먼저 써주고 그 do에다가 not을 붙이면 I do not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하지 않는다. 부정문이 되는 거고요. 이두 개를 참고로 줄이면 don't가 되죠. 많이 봤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만약에 she, 여기가 he다. 그 남자애다. 그러면 he, 아이고. 자, he plays the guitar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place에서 지금 s가 붙은 이유는 아까 맨 위에서 배운 것처럼 그 남자애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play는 일반 동사니까 그냥 못 도와줘요. 아, 그냥 못 넣어요, not을. 대신 누가 도와줘? 이번엔 does가 도와줘야지. 3인칭 단수니까 두 뒤에 es가 붙은 does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he does를 써. 그리고 not을 여기 뒤에 붙이는 거야. 자, 대신에 아까랑 똑같아. 이미 그가 3인칭 단수라는 것은 이 does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엔 더 이상 s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s를 지워. 그리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얘네는 줄이면 doesn't가 되겠죠? 물론 줄여서 많이 쓰긴 하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는 의문문을 만들든 부정문을 만들든 아무튼 do나 does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약에 과거형이다, 동사가. 과거가 뭔지 알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동사야. 그러면 그때는 do나 does 대신에 did를 쓰면 돼요. 이거는 시제가 과거일 때 도와주는 거야. did가.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나는, 여기를 해볼까? 뭐, 그냥 나는 필요했다가 나왔어. 과거로. needed. 필요했다가 나왔으면 얘 대신 도와주는 거는 do does가 아니라 did인 거지. 과거형은 원래 did예요. 왜냐면 이게 do의 과거형이거든. 그러면 뭐 did I need her help? 라고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고 그 학습지 마지막 맨 아래 의문문, 부정문을 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3인칭 단수 일치화 시키는 거를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학습지 줬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 1차 수업은 끝났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